29일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권학의 희망과 변화를 만드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와 이념정치에 매몰돼서 우리 권학주민들 돌보지 않고 그리고 권학발전 뒷전으로 했던 그런 정치가 아니라 진정 주민을 섬기고 받들면서 민생정치가 새정치라는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꾼 저 50년만이 권학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학 주민 여러분, 우리 권학 너무나 낙후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5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권학에는 전철역이 단지 4개뿐이 없습니다. 옆 동네 강남구에 무려 28개의 전철역이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감성구하고 비교하기가 우리 관악구하고 비교하기가 어렵다면 공항가는 끝머리에 있는 강서구에도 환승역까지 포함해서 무려 21개의 전철역이 있습니다. 왜 우리 관악 주민만 늘 27년 동안 이런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린 바람 관악은 버림받은 땅입니까? 이젠 바꿔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면 관악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 오신아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념정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대결의 구도정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악의 주민들만 바라보고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제 고향 관악에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어하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저 오신아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저는 두 번의 낙선과 세 번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관악에 살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고 누구보다 관악을 사랑하는 열정의 젊은이꾼 저 오신환의 손을 이번만큼은 놓지 말고 꼭 잡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관악 주민 여러분, 바꿔야 변화해야 우리 관악이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거대한 담론이나 얘기하고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정치꾼, 정치꾼이 아니라 진정 관악의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오신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서울 시의원을 하면서 이곳 경전철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28,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가장 우선 착공하기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도림천을 복원했고 강남도시 순환고속도로를 착공했고 영어마을을 유치했으며 관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구석구석 뛰면서 일해온 젊은 일꾼입니다. 검증된 일꾼, 관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오신환의 손을 꼭 잡고 이번만큼은 관악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4월 29일 우리 관악 모두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 오신환이 당선되면 우리 관악의 변화와 희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27년 동안의 야당 독주를 종식하고 관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날, 그날이 바로 관악의 새로운 변화가 탄생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관악의 변화를 그렇게 갈망했던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이번만큼은 만들어주십시오. 27년의 기다림이 변화와 관악의 발전이라는 것을 목놓아 외쳐주십시오. 이번만큼은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그 오신환이 중심에서 관악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관악에 나타난 정치인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정전철이 달리는 관악을 상상해보십시오. 질 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복지가 살아나서 서민들이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관악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젊은 일꾼 저 오신환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약속했습니다. 저 오신환이 당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소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27년 동안 버림받은 땅 우리 관악을 이번만큼은 바꿔보겠다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관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악의 희망을 위해서 경전철이 달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복지가 살아나는 우리 관악을 위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결위원 개수조정 소위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반드시 관악의 발전을 제 오신환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손잡아 주십시오. 미치도록 이 관악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고향 관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1년짜리 국회의원입니다. 1년 한 번만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도 좋습니다. 정치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시켜주면 누가 지역주민을 섬기면서 일하겠습니까? 이번만큼은 27년 동안 오만한 야당 전체의 회초리를 들고 관악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4월 29일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 오신환도 함께 관악의 희망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관악의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나는.